계약 로맨스 이 단어만 들어도 두근두근 벌써부터 심장이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더 특별한 진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진짜가 뭐냐? 저도 진짜 궁금해서 이분들께 물어보려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토일 저녁을 책임져 드릴 손님이 여기 도착했습니다. 진짜 케미 맛집 서사 맛집 드라마 KBS 새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의 진짜 예쁘고 멋진 새 주인공 백진이, 안재현, 차주영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 먼저.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오연도로 돌아온 백진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장세진 역의 차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세 분 다 정말 반갑고요. 저랑은 거의 초면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세 분 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오다가다 혹시 뵌 적이 있나요? 저희는 뵌 적 있을까요? 저는 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MC 때도 못 뵙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아, 또 MC를 하셨었죠. 네, 예전에. 아, 그러니까요. 또 백진님은 뭐 거의 TV에서 저도 그냥 보고. 네. 예. 그리고 또 차주영님도 뭐 네. 지금 어유 예 활약을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세 분 라디오 경험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10년 전에. 네. 그 창렬이 형님의 올드스쿨에서 네. 고정으로 한 1년 정도 수요일인가 그때 한번 나갔었고요. 아, 게스트로. 네, 고정 게스트로. 그러면 좀 이 라디오 네. 현장이 조금은 편하시겠어요? 아닌가요? 심장이 편하다. 아, 그래요? 아, 네. 아, 전혀 그러고 계시진 않는데. 아, 아니에요. 아, 역시 연기자. 대단하십니다. 진희님은? 저도 뭐 종종 이제 게스트로 나갔어서. 아, 네. 그래도 좀. 네, 오늘 주영씨만 처음. 아, 그래요? 네. 오, 네. 주영님은 아예 라디오 방송이 처음. 네. 오. 너무 떨려요. 아, 그래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죽을 것 같으시진 않으세요. 뭐, 예, 네, 괜찮아 보이시고요. 근데 네. 그. 손의 인형은 뭔가 애착 인형 같은 건가요? 네. 제 애착 인형이에요. 항상 쥐고 다니는? 제가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네, 네. 좀, 오늘 좀 죄송해요. 들고 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룩에 되게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네. 예, 핑크색, 파란색. 네, 모찌입니다. 예. 뭐 어쨌든. 자, 라디오 경험이 있는 두 분이 또 차주영님을 또 잘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진희님 그리고 안지현님 차주영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픈 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자, 뭐 김수현님께서 오늘 가광이 복작복작 꽃미모로 가득하네요. 세 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세 분 환영 문자를 또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이정민님이 오늘 꽃밭이네요. 꽃밭 벚꽃 보러 왜 가요? 가요광장 보면 되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오시는 길에 보셨어요? 혹시 아직 벚꽃이 피진 않았는데 거의 이제 네, 필락말락하는. 맞아요. 아, 예. 아직 그 벚꽃은 안 폈는데 벚꽃이 미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라디오 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영민님, 재현님 미러볼 같아요. 의상이 아 의상이 오늘 되게 네. 화려하시네요. 오늘 세 분을 제가 빛나게 한번 좋네요. 입어봤습니다. 재현 미러볼. 네. 자, 김수현님이 주영 배우님 카메라 보고 놀라시는 거 너무 귀여우세요. 아, 어떤 카메라 보고 놀라? 아, 저거 보고. 아, 예, 맞아요. 지금 저 카메라로 지금 청취자분들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황임성님이 진희님 단발 너무 예뻐요. 진짜 잘 어울려요. 보고 있으니 저도 단발하고 싶지만 해완 어리니까 안 되겠죠. 드라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아, 진희님 진짜 단발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든 뭐 안 어울리는 게 있겠습니까. 예. 자, 세 분이 또 함께 가요광장에 출연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8시 5분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KBS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의 주인공들이시잖아요. 요거 어떤 드라마인지 어떤 분이 또 설명을 해 주실까요?
다 서로 이루고 계신데 어떤 분이 하실 거죠? 네. 네. 아, 저희 드라마는요 이제 뱃속의 아기 진짜를 둘러싼 미혼모와 이제 비혼남의 가짜 계약 로맨스와 또 아이를 키우면서 임신 출산 육아를 통해서 에벤져스로 거듭나는 가족들의 좌충우돌 성장기 드라마입니다. 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드라마 제목이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진짜가 그러면 아기의 이름인 건가요? 뭐 드라마상에서는 아기지만요. 네, 네. 그 안에 이제 모든 배우분들, 네. 드라마 네. 이중적인 요소들이 있죠. 아, 네. 중의적 표현 뭐 약간 그런 네. 느낌인가 보네요. 줄여도 오. 제목 되게 좋지 않나요? 진짜라는 말 자체가. 어, 그렇죠, 그렇죠. 진나네요? 드라마 줄이면 진나. 진나요? 진나. 진짜로 주시면 안 돼요? 아, 예, 아, 예, 예, 예. 진짜가 나타났다. 네.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세 분이 드라마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먼저 진희 씨가 맡은 역할, 오연두, 어떤 인물일까요? 연두는요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친구예요. 그 누구보다 되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1타 강사가 되기 직전에 이제 드라마상에서 굉장히 큰 일을 겪으면서 인생이 한번 크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드라마가 전개가 되거든요. 네. 자, 연두의 매력이 또 기죽지 않는 당당함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기가 죽지 않는 그런 캐릭터인가요? 굉장히 당당히 자기 할 말을 똑부러지게 해내는 친구예요. 부당한 이유로 이제 1타 강사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이제 굉장한 일을 겪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멋있게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러고 멋있게 뒤돌아 나오는 장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아마 방송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또 똑부러진 연두가 부럽다고. 네, 오. 너무 부러워요. 왜요? 실제 성격과는 좀 정반대의 성격인가요? 저는 약간 똑부러지지 못해서 아, 집에 와서 그때 그 말 했었어야 됐는데 약간 이런 성격이라가지고 그렇지 않아서 저 연두 역할로 시청자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싶다고 뭐 예를 들어서 받고 싶은 응원이나 뭐 칭찬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냥 연두라는 캐릭터가 되게 응원이 많이 필요한 캐릭터 같아요. 제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네. 힘든 상황도 많고 또 미혼모라는 자의적으로 굉장히 큰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지지와 응원을 해주시면 좀 더 네, 힘나서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실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재현 씨가 맡은 공태경 역할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맡은 공태경이라는 캐릭터는요. 네. 난임 클리닉 전문 의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비혼주의예요. 비혼주의. 네, 결혼을 극강적으로 싫어하는 캐릭터인데 네네. 그러다가 연두랑 이게 얽히고 섞이게 되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의사의 역할을 맡으신 거죠? 그렇죠. 산부인과 의사. 산부인과에서도 아기를 이제 잉태할 수 있는 네. 난임 클리닉. 그래서 조금 다른 게 수술을 들어간다기보다는 네네. 불임 부부들이나 네. 아기를 이렇게 잉태할 수 있게 그 앞선에서 진행하는 의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긴급한 수술이 없는 뭐 그런 캐릭터. 일단 그래도 의사면은 전문 용어를 계속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대사 외우는데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대사는 그때그때 분석해서 가긴 하는데요. 네네. 생각보다 의사의 캐릭터의 그런 일정들보다는 연두나 그리고 가족들, 세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서 용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아, 네. 뭐? 다행입니다. 아, 다행이죠. 그죠? 다행입니다. 전문 용어가 가득 나오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대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렇죠.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예, 예. 참말로 다행이에요. 예. 자, 극중 태경이 겉바속촉 스타일이라고 또 적혀 있는데 실제 재현 씨와 어때요? 성격이 좀 비슷하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두 분? 두 분이 보셨을 때 어때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겉바속촉? 겉도 촉. 맞아요. 촉한. 그냥 조금 더. 스윗가이예요. 엄청 다정해요. 그냥 물렁물렁합니다. 따뜻하신 분이에요. 따뜻하신 분이군요.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가 가진 아킬레스건이 엄마라고 꼽았다던데 이 이유를 오늘 밝혀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거 조금 스포가
되는 선이네요. 스포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냥 극 중에 태경이가 감정적이지가 않아요. 늘 평온하고 그 자기의 선을 지키는데 네. 엄마에 관계된 얘기가 나오거나 네. 엄마랑 관계된 사건에서 좀 많이 평정심을 잃어요. 그래서 아킬레스 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허. 자 그리고 예고편에서 재현 씨가 아기띠를 메고 있다던데 아기띠를 왜 메고 있는 거죠? 그거는 100% 스포이기 때문에 본방사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방사수를 네. 통해서 또 그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영 씨가 맡은 장세진 어떤 역할인가요? 세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태경이랑 친구예요.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다가 집이 조금 어려워져서 태경이네 집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서? 어르신들 모시고 네. 뭐 당당하고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네. 자 캐릭터의 장단점을 물었는데 단점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해주셨다고요. 네. 짱인데? 아 단점이 없는 캐릭터예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본으로는 네. 그다지 단점으로 찾을 만한 걸 못 찾아서 이제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네,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냥 모든 것에 좀 상황 판단이 잘 되고 센스가 있고 담백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은근히 신경 쓰이게 행동하는 친구라고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얘기했었거든요. 세진이가 네 그런 친구예요. 저는 두 분의 매력이 너무 상반돼서 그래서 여러분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연두는 당당하게 자기가 할 얘기를 다 하고 네네. 세진 캐릭터는 그 안에서도 그냥 조금은 완벽주의 성향이라서 벽도 있고 네, 그래서 서로 상반된 캐릭터를 보여줘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삼각관계 같은 그런 비슷한 네, 방송을 보시면은 아 이런가 하실 수 있어요. 삼각관계가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아 이게 이러면 벌써 습한 거죠. 아, 이것도 습한 될 수도 거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태경의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 좀 약간 야망이 있는 캐릭터인 느낌이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건 이미 기사에도 나왔던 거라 연적 관계로 나와요. 그래서 야망도 있고 이제 네. 말을 너무 아끼시는 거 네, 아니에요? 이 둘 네. 사이를 네네. 아, 네, 둘 사이를 왔다 갔다 제가 하는 것 같은 뭐 역할인 듯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백지연님께서 따뜻한 봄처럼 찾아온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기대됩니다 이렇게 또 해주시고요. 세 분의 관계가 정말 삼각관계일지 아니면 또 다른 관계일지 본방사수를 통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기대되는 드라마가 이번 주말 또 첫 방영을 시작하는데 청취자분들을 유혹할 수 있는 비장의 스포를 하나씩 해주신다면 저는 많이 맞습니다. 아 누구한테요? 비장의 스포인가요? 누구한테 맞아요? 응? 액션 씬이 그러면 좀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제가 네. 감독님께 액션 씬을 짜야 되지 않을까요? 여쭤봤는데, 막싸움. 막싸움. 그럼 누구랑 싸우다가 일방적으로 맞는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유쾌하게. 재밌을 겁니다. 뭐 요 정도까지. 진희 씨는 또. 저는요. 1회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냥 연두의 모든 삶이 1회에서 다 무너져요. 무너진다. 네. 1회에서 무너진다. 1회에서 그러면은 무너져요. 그 후반까지 어떻게 그러니까요. 끌고 가니까요. 저도 궁금한데 거기서부터 굉장한 그게 큰 매력입니다. 어허. 네. 자, 그리고 또 주영 씨. 저는 그럼 연두하고 반대로 네. 1회부터 서서히 쌓여가는 것 같아요. 제 캐릭터는 뭐가 쌓여가죠? 제 인물의 서사라든지 모든 것들이 조금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또 캐릭터다 보니까 그냥 잔잔하게 서서히 쌓여가는 네, 인물.
좋습니다. 자, 홍수경님이 햇띠에 파고드면 안 넘어가시는 세 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고 쉽지 않아요. 네, 좀 더 큰 거를 건져 올리려고 했는데 잘 넘어오지 않으시고요. 자, 심희진님이 예고 봤었는데 재현님 머리 뜯기고 막 그러던데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머리가 뜯기셨어요? 아, 기가 막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머리도 뜯기고 멱살도 잡히고. 네. 아, 그래도 멱살은 뭐 네. 옷이니까 괜찮은데 머리는 본인 머리잖아요, 그죠? 뭐 과감히 다 드라마에 헌납했습니다. 아, 드라마에 투자하신 거예요? 네. 야, 이거 그래도 중요한 건데 머리는. 그래도 상대방 그 배우분들께서 네. 다. 강력 조절해 주셔서 안 아프게 잘 듣게 노련하게 또 예, 다행입니다. 자, 5897님께서 이분들 낚시 잘하시네요. 궁금해서 꼭 봐야겠어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진짜가 나타났다 새 배우분들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는 2부로 넘어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광의 가요광장 기광막힌 초대석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백진이 안재현 차주영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밖에 많은 팬분들이 오셨는데 그 팬분 중에 한 분이 꾸꾸라는 저 응원 문구를 보여주시고 계세요. 저 꾸꾸의 의미가 뭔가요, 주영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될 줄 몰랐는데 네네. 처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저를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꾸러기스럽다고 꾸러기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네. 꾸러기의 꾸러기, 꾸러기와 꾸러기들 이래가지고 꾸꾸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건데 오늘 처음 알았을 걸. 분들도 뭔지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야. 밖에 계신 팬분들이랑 좀 인사 좀 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또 이렇게 날 좋은 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가 나타났다 재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본방사수 해주실 거죠? 약속하신 거예요? 네. 또 어생방송 재밌게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아, 꾸꾸 아주 주영 씨랑 잘 어울리는 별명이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꾸꾸. 저는 솔직히 꾸꾸라는 별명 저를 표현한 별명인 줄 알았어요. 그냥 팬분이 새롭게 만든 별명인가 했는데 기광 씨의 만약에 꾸꾸라는 별명이라면 네. 저 별명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꾸꾸. 기광 씨 꾸꾸. 저도 꾸러기 뭐 이런 거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꾸꾸. 예, 제가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오해해가지고. 예. 자, 어쨌든, 자, 세 분의 서로의 첫인상, 이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첫인상, 어떠셨나요? 저는 원래 주영 씨는 이제 다른 작품에서 한번 봤어가지고, 같이 했었어서 네네. 이미 알고 있었고, 네. 오빠를 처음 뵀을 때는 되게 멀리서 하얗고 그때 또 검정색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걸어 들어오시는데 되게 하얗다 뽀얗다 그래서 하얗다 뽀얗다 저는 네네. 일단은 백진 씨는 그 리딩실에서 처음 뵀어요. 네네. 감독님과 이제 뭔가 오디션장 같은 미팅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다시 편안하게 이렇게 대우해 주셔서 처음 번째는 뭔가 뭐라 그럴까요? 양쪽에 매력이 있는데 듬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감독님 옆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그 표현하기가 애기애기라고 해도 되나요? 아가 영이에요. 되게 영에서 러블리하고 또 두 가지의 모습 갖고 있는 친구구나. 듬직한 러블리. 네네. 첫인상이요. 주영 씨도 감독님과 첫 리딩 때 뵀는데 털털한 친구구나. 근데 그 와중에 굉장히 패셔너블한 친구구나를 양말 보고 알았어요. 양말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옷에 좀 진심이신가 봐요. 멋쟁이였어요. 옷 좋아해요. 아, 그래요? 어떤 양말을 주로 신으세요? 반짝이 양말도 신고. 제가 보니까 반짝이였어요. 제가 보니까 반짝이 스팽글 양말. 잃어버려 원조였네. 그 찰나에 어떻게 그걸 캐치했지? 아니 근데 스팽글 양말 신는 건 진짜 이쁘죠? 진짜 패션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만 또 소화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왜냐면 제가 현장에 맨날 뭐 파자마 같은 추리닝만 입고 다니다 보니까 양말 같은 거 하나라도 좀 잘 신고 싶어가지고 포인트를 줘. 양말을 그냥 차에 갖고 다녀요. 신경 안 쓰려고 발 시리니까 종류별로 이렇게 두고 다녀요. 궁금한 게
스팽글이 들어간 양말이면 발바닥의 느낌이 어때요? 저 그게 궁금한데. 왜냐면 이 발등에만 이렇게 반짝이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발바닥에는 이렇게 얕게? 얕게 있어요? 네. 그럼 그냥 일반 느껴지죠. 양말 신는 것처럼 비슷한 네, 느낌이에요? 네, 보드라워요. 아, 저희 궁금증을 해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 궁금했나요? 이거 되게 궁금한 사항 아니에요? 다음에 기회 되면 선물로 제가.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 이 영호님이 아내가 안재현 씨 팬인데 빨리 보라 보라고 알려줄게요. 점수 따겠어요. 영호님 또 해주시고요. 임승철님이 현장에서도 혜정이 더 글로리 역할 이름으로 불린다는 주영 배우. 오늘 라디오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긴장 좀 사라졌나요? 어때요? 우리 모찌가 다 젖었고 지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라디오를 너무 좋아해서 꼭 나와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긴장하는 거 보니까 다시는 못 나올 것 같네요. 왜요? 왜요? 그래도 지금 아까보다 조금 나아지셨죠? 네네, 나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네. 원래 시간이 해결해줘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윤정민님이 백진희님 식샤를 합시다 3에서 두준님과 연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이네요. 다시 뵈서 반가워요. 아, 그렇구나. 맞아. 저 안 그래도 도착해서 기강씨 사진 찍어서 두준이한테 나 여기 왔다고 보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두 분은 만난 적이 없지만 윤두준 씨 덕분에 이렇게 관계가 네. 있네요. 네. 아, 맞아. 그러니까 두준이랑 드라마를 하셨죠. 네. 저도 되게 즐겨봤었습니다. 아, 네. 예. 아, 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주시더군요. 아, 예. 두준 씨가. 그쵸? 아니요. 진짜로. 케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왜냐면 두준이는 저랑 너무 친구니까 그렇게 드라마가 나오면 맞아요. 뭔지 아시죠? 절친이 이렇게 연기하는 거 보면 되게 약간 부끄럽고 이러는데 두준 씨는 안 듣는다고 라디오. 네, 두준이는 저희 서로 안 보는구나. 네, 저희 라디오 안 들어. 저도 그냥 이렇게 오며 가며 나오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예, 아. 그런데 백진희 씨 맞습니다. 네. 백아영님, 해띠 그러고 보니 주영님이랑 진희님이랑 동갑이신데 야자 타임 한번 가보는 거 어때요? 긴장감도 풀어드릴게요. 세 분이 다 90이시죠? 네, 맞아요. 저 90. 다 네. 동갑. 네. 그렇군요. 네. 예. 야자 타임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니 좀 주영 씨가 좀 라디오 편해지셨다가 갑자기 불편해질 거 아니에요? 저는 막 섞어서 잘 써서 원래 네, 편하게 그냥. 편하게요? 네. 그럼 잠깐만 해볼까요? 네. 아니면 형님 듣기 싫어요. 이왕하는 거 넷이 같이 제가 그럼 역순으로 형 누나로 하겠습니다. 형 편히 하세요. 그럴까? 이런 느낌이구나. 누나들도 한 번씩 말씀해 보시죠. 네. 기광. 왜? 주영아 왜? 불러봤어. 고마워. 잘 불러줬다. 지인 누나들 기광 형한테. 반가워. 좋아. 그래. 더 어색해졌다. 그만. 여기서 그만하자. 이게 재미도 없고 그렇네요. 예. 자, 그리고 백지연님께서 진희 배우님 예고 보니까 케이크 던지는 씬 있던데 한 방에 성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찍을 때 힘드신 점은 없었나요? 네. 이 자리에는 없는데 이제 정희재라는 배우분께 이제 케이크를 얼굴에 던지는 씬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엄청 걱정했거든요. 전날 그게 한 번에 성공 못하면 또 가야 되고, 네, 또 가야 되고 이제 상대도 너무 불편하고 저도 막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방에 성공해가지고 또 케이크 레터링도 딱 이제 중요한 부위에 딱 들어와가지고 다행이다. 네. 그것도 어쨌든 연기의 한 일부분이고 능력이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그것도 이게 좀 안 나와봐요, 아빠봐요. 네. 그럼 또 상대방 메이크업도 수정해야 되죠. 막 세팅 또 해야 되고 이러는데, 역시. 네. 대단하십니다. 자, 1618님께서 14일에 인천공항에서 촬영하는 모습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누가 예쁘죠? 누가 예쁜지 주어를 또 얘기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촬영하셨어요? 네. 어떤 씬 촬영하셨어요? 그 가족들, 태경인의 가족 어르신들이랑 같이. 네. 찍었던 씬인데 그때 승무원 분들께서 스튜어디스 혜정이로 기억을 하시고 스튜어디스 혜정아 이러면서 막 반가워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진짜 그 공항에서 실제, 일하시는 진짜 끝나고, 승무원 분들이 네, 퇴근하시는 승무원 분들께서 어때요? 그런 승무원들 보시면 좀 내적 친밀감이 느껴지시나요? 너무 느껴지죠. 죄송스럽기도 하고 뭐 연기를 또 워낙 잘하셔가지고 예. 네. 구윤희님께서 제가 이영호 아내입니다.
진즉부터 보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 기대할게요. 자주 얼굴 보여주세요 하는데 아까 그 와이프가 재현 씨 팬이라고 하셨던 분 아내분이라고 합니다. 어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씀 안 해주시고 이영호 아내입니다. 아까 이영호 아내입니다가 너무 재밌네요. 예. 이영호 아내. 예. 아까 문자 보낸 남편의 뭐 아내입니다도 아니고 이영호 아내입니다가 너무 센스가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 두 분 굉장히 재밌게 지내시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8234님께서 우와 주영님 진짜가 나타났다에서는 더 글로리 이미지랑 다르겠죠? 그려지지가 않네요. 가장 다른 점은 뭔가요? 많은 분들께서도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안면 인식이 안 되는 배우예요. 근데 아, 진짜요? 네. 거기다가 지금 머리도 이렇게 길게 붙이고 네. 스타일링적으로도 그렇고 뭐 단 하나도 비슷한 점이 없을 거라 아주 다른 인물로 아예 다른 인물 네, 보시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같이 촬영하다가 이제 저희 쉴 때 글로리를 봤는데 네.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오. 전혀 네 그려지지 오. 않을 겁니다. 네. 그 또 완전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1026님께서 운동 매니아 이기광과 운동 천재 안주환의 맞 아, 맞아. 아, 또 선배님 운동 천재시잖아요, 그죠? 아, 제가 또 기가 막히게 하죠. 예, 예.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네. 그렇게 습득력이 빠르시고. 아, 네, 네. 예. 아, 뭐, 예능과 저는 뭐. 뗄래야 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인간 안재현은 운동을 좀 즐기시나요? 좀 어떠세요? 아, 전 운동을 많이 좋아하죠. 근데 네. 뭔가 경쟁 의식 갖고 하는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상대방과 막 승패가 나눠지는 아,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혼자 그냥 혼자 노는 거? 혼자 하는 운동? 어떤 운동이요? 뭐 계단 오르기. 정말 깜짝 놀란 게 촬영할 때는 네네. 너무 저희 바쁘잖아요. 근데 그날에도 빼먹지 않고 늘 계단을 오빠 오르신대요. 아, 정말? 집 계단을요? 아니, 아파트 계단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저는 기광님 춤추는 게 너무 부러운데 저는 아직도 그 미국 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데 아, 이게 춤이 잘 추시면 예, 예. 운동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지워주셔도 되는데 아, 10여 년 전에 춤 예, 오랜만이다. 아, 그 저도 오랜만에 오랜만이에요. 아, 네. 너무 오랜만이네요. 그 미국 춤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낯섭니다. 예. 아 근데 어쨌든 그 네. 촬영 중간 중간 그리고 또 촬영 스케줄이 바쁘면은 네, 아 좀 좀 더 네. 자야지 그냥 쉬어야지 할 텐데 어떻게 꼬박꼬박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시네요? 어 뭐 10분이라도 하고 가야 뭔가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안 되면 잠이 안 깨는 기분이랄까. 아 네, 네. 되게 좋은 습관을 몸에 새기셨나 봐요. 네 근데 지금은 못 하고 있어요. 목 디스크가 조금 발견이 돼가지고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제 계단 오르기로 바뀐 거였어요. 원래 헬스장을 갔다가. 네. 얼른 좀 나으셔야 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얼른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애잔하게 예. 넘어가네요. 예, 네. 그리고 23522님께서 주영님도 운동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 좋아하고 잘해요. 잘하는데 많이 게을러서 뭐 이렇게 꾸준히 잘하진 못하고 좀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어떤 운동을 즐겨 하세요? 어릴 때부터 해봤던 건 많아서 웬만한 운동들은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진희님은요? 저는 사실 운동을 약간 재활 목적으로 해서 필라테스만 필라테스. 네, 굉장히 오래 하고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아 네. 어때요? 필라테스 하면 좀 몸에 도움이 네, 많이 돼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유일하게 오래 하고 있는 운동이에요. 네. 꾸준히 뭐든 뭐 하면 좋죠. 예. 그리고 전 윤서님께서 안지현님 택배맨 시절부터 챙겨봤어요 하는데 택배맨이 뭐예요? 그게 이수근 형님이랑 김병만 형님이랑 상류사회라고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네네네. 그때 제가 두 분에게 팬분들이 보낸 택배를 전달해드리면 두 분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재밌는 상황극을 보여주는 뭐 그런 예능이었는데 제 첫 번째 TV 브라운관에 나온
모습이었죠. 네. 근데 기억을 해주시네요. 한 15년 전인가? 완전 신인 때. 예, 예. 별그대 하기 전에. 제발 검색 그만. 검색 그만. 이것도 언급하면 또 검색도 바로 하시죠. 예. 4552님께서 진희님, 주영님은 이번 드라마가 두 번째잖아요. 그때와 지금 느낌이 많이 달라졌나요? 이렇게 여쭤봐 주시는데요. 브랑크. 저희 20대 때 만났는데 저희가 이제 30대가 돼가, 그치. 20대였어 그게? 그쵸. 20대 때 만났는데.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똑같아요. 정말로. 그만큼 되게 아름답게 또, 그죠? 네. 뭐 성장해가고 성장. 아, 왜냐면 이게 네. 왜냐면 아, 여배우님들에게 늙어가고 있다라고 네. 얘기한 얘기가 좀 그래서 아, 성장해가고 있다. 예, 뭐 이런 잘 여물어가고 있다. 여기 들고요. 예? 잘 여물어가고 예, 있다. 예, 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네. 예. 그리고 2666님께서 브라운관. 와, 오랜만에 들어봐요. 하시는데. 요즘 뭐라고 하죠? TV라고 하나요? 테레비. 아, 테레비요? TV, TV라고 하죠. 뭐, 예. 브라운관은 되게, 저희 할머니도 브라운관이라고 잘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예, 브라운관. 네, 브라운관. 아, 좋습니다. 네, 브라운관. 브라운관 테레비를. 그러니까요. 덥네요. 아유, 예. 아, 네. 오늘 날씨가 덥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굉장히 부끄럽네요. 기가. 네. 그럼 귀가 좀 빨개지시는 거. 예. 혈액순환이 잘 되네요. 라디오 좋네요. 건강해지네요. 아, 예. 네. 자, 5712님께서 주영님 인형 괜찮나요?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숨이 많이 죽었을까봐 걱정돼요 하시는데. 네, 많이 젖었고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해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걱정해주셔서. 근데 진짜 긴장이 될 때 그 인형을 소지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긴장을 좀 푸세요? 차에서 직전까지 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고 나가고 그래서 저희 이사님이, 미옥 이사님이 요만한 피규어 선물을 줬어요. 주머니에 넣고 들어갈 수 있게. 아, 그게 또 주머니에 있으면 네.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이 좀 되세요? 네. 매번 그럴 순 없으니까 이제 의지를 덜 하려고 정을 때려고는 하는데 오늘은 제가 가지고 나와봤어요. 데리고 나와봤습니다. 진희님은 그런 거 없어요? 저요? 네, 저는 없습니다. 이상한가요? 네, 없어요. 좋습니다. 네. 아주 네. 멋진 분이시네요. 아, 포장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저희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광의 가요광장, 기광 막힌 초대석,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백진희, 안재현, 차주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263님께서 주말에 가족들이랑 주말 드라마 잘 챙겨보거든요. 뭐 먹으면서 보면 좋을까요? 진짜가 나타났다 보면서 먹을 메뉴 추천해주세요. 이거 한 분씩 좀 추천을 좀 해주시죠. 우리 드라마와 어울릴 법한 메뉴. 인가요? 다 좋은데? 네. 저는 다 좋아서. 네. 가족들이 그냥 뭐 아니면 본인이 뭐 좋아하시는 마라샹궈. 마라샹궈. 네. 매콤하고 조금 그죠? 자극적인. 화끈한 맛들도 중간중간 저희가 가미가 되니까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보시다가 매운 거 한 입 하시고. 야. 진이 씨는 저는 족발 보쌈 세트? 아. 네, 약간 씹으면서 좋죠, 좋죠. 네. 네. 저는 소주 한 잔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깡소주인가요? 해육강 같은 거. 팝콘처럼 이런 느낌으로. 아, 그렇군요. 근데 식사하시는 거 별로 안 즐기실 것 같아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멀리하고 있어요. 오히려 좋아하니까 먹으면 살이 좀 찌세요? 그냥 입맛이 터져서 그냥 고구마 먹거나 잘 안 먹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은 먹으면 그래도 좀 살이 찌시는 편이세요? 전 바로 피드백이 바로 와요. 아, 그러면 좀 관리를 잘 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네, 그냥 무리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마라샹궈, 뭐 족발, 새우깡, 네, 뭐 새우깡, 네, 이렇게 답이 나왔고요.
하영애님이 진희님 두준이한테 다 맞나요? 어, 다 맞나요? 네, 다 맞아요. 뭐라고 왔어요? 신기하다면서 네 화이팅 하라고 네, 전형적인 뭐가 신기해? 네. 뭐가 신기해? 야 윤두주 뭐가 신기해? 아 둘이 만난 게 신기하다고. 아, 네. 그게 신기하다고. 네, 네. 전형적인 어, 되게, 대답을 되게 오케이 대답한 줄 알았어. 이모티콘 잔뜩해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좋습니다. 자, 7423님께서 인형 이름이 모찌인가 봐요. 오늘 한 시간 고생한 모찌에게 음성 편지 남겨주세요 하시는데. 음성 편지? 어머. 우리 모찌 친구에게. 모찌가 그렇게 주목을 받대. 모찌야 네. 고생했어. 고마워. 아 짧고 굵게 고생했다고.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0981님께서 세 분 목소리 다 라디오에서 듣기 너무 좋아요. 자주 나와주세요 하시는데, 진짜 세 분 다 목소리가 되게 약간 차분하시고, 약간 그래가지고 듣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저희 드라마 중간에. 아, 진짜요? 네. 어, 촬영 중간에 부르시면 막 짜증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려올게요. 아, 너무 피곤한데 왜 불렀어요? 이러면서. 아, 자, 그리고 한길이 님이 메뉴들 들어보니 드라마 내용 전개가 매운 편인가 봐요 하시는데, 뭐 매운맛들도 있을 것 같고 매운맛 순한맛 다 들어가 있어서요. 네. 네, 약간 종합세. 좀 재미를 줄 수 있는 좀 위트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나요? 네 있어요. 정말 네, 많아요. 웃음 포인트도 그러니까 많고 요리 안에 네. 뭐 아까 마라샹궈라고 표현하면 그 안에 부속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양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이 노래를 왜 들으시죠? 딴 노래 들으셨거든요. 아 지금 아, 왜냐면 진희님이 아까부터 네. 계속 아 이 노래 들었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들었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멜론에서 내려주세요. 멜론 관계자분들 내려주세요. 자 어떤 곡을 들으면서 저희가 2부를 마무리할지 기대해 주시면서 자 세 분과 이렇게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드라마 얘기해 주시고 본방사수 해달라고 한 번씩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어 백진희 씨와 차주영 씨 그리고 저 그리고 보이지 않게 아,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많은 배우분들과 함께 재밌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앞선 내용처럼 정말 다양한 코드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진희 배우 말씀하는 그 미혼모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저희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5분에 찾아와요. 어, 이제 아직 꽃이 피기 전이니까요. 주말에 드라마 보시면서 꽃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저희 드라마 드디어 이번 주 첫 방영합니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정말 드라마 종합세트 같은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재밌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어,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아 진짜 오랜만에 진짜 드라마가 볼만한 드라마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진짜 본방사수 해가지고 제작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에게 큰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세 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고요. 어, 진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와서 네. 또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노래가 왔습니다. 아,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안지연의 그게 너였다 드리면서 저희는 세 분 보내드리고 저는 그게 나였다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